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. 혹시 방탄소년단 아세요? 알아. 아, 아세요? 혹시 팬이신가요? 방탄소년단? 좋아하지. 잘생겼어. 그쵸. 매력있고. 또 노래도 잘하잖아. 엄청. 춤도 잘 치고. 그래서 오늘은 방탄소년단 2021년 신춘년에 들어서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냥 BTS라고 하죠? BTS의 운세, 사주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봐주라고? 네, 국보잖아요? 국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좀 봐주십사 제가 이렇게 한 장씩 드리는데 일단 먼저 귀 김태형 사주를 먼저 한번 이렇게 사진에 제가 생년월일이랑 써놨거든요.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얘는 정말 저기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조각 남성이야. 응? 아 조각 남성? 응 조각 남성이야. 그거 있지 왜 우리 동상 그거 뭐라 그러지? 다비드. 그 동상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. 인기 제일 많지 않아? 거의 뭐 다 골고루 많지만 잘생긴 그 외모 순위 뭐 탑으로 될 정도로 상당히 95년생이야? 네. 95년이면 얘기했네. 올해 이 친구가 운 들었는데. 어떤 운이 들었죠? 초년 운이 들었지. 얘가 27이야. 얘가 작년까지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뭐 인기쟁이지만 그래도 나름 남모를 어떤 고민 탓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 조금 가족 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야.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에 자기가 해소가 좀 안 된 버거운 부분이 좀 있었을 거야. 이 친구 우리 태영 씨는 올해 운으로 보면은 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운이 크게 5월, 6월 달을 조금 기점으로 봤으면 좋겠네. 5월, 6월. 5월, 6월 달에 되면 이 친구가 귀인이 생산이 되고 뭐 귀인이라면 이 친구들한테는 거래처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이런 어떤 회사의 기업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한테 스폰이 좀 돼주고 뭐 이런 거잖아. 근데 그런 쪽에 팬클럽 아미가 있죠. 네. 그럴 수 있죠. 그쵸? 그리고 성향 자체가 네. 외향적으로도 생긴 게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좀 시크하게 생겼죠. 그래서 좀 올을 지나서 내년수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수도 참 좋을 것 같고 후년에도 좀 많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요. 근데 타고난 몸은 체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.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남보기에는 되게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한 체격은 아니다라고 나와요. 알겠습니다. 그 다음 방탄소년단의 또 리더죠. 리더 RM 예, 94년이면은 갑술생 개띠 소갈이병을 많이 했을 텐데 뭐 과거 시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보기에는 좋아. 이해성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자기 속은 타지. 근데 올해 운준 씨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왜요? 왜 좋다고 볼 수 없냐? 작년 이 사람이 지금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하고 리더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 그룹을 챙겨야 될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 데뷔는 뭐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무거운 짐이 많지. 책임감. 그랬다 보니까 소갈이병을 좀 할 수 있죠. 모든 게 잘못됐을 땐 자기한테 원망이나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. 그리고 올해는 좀 이 친구가 조금 금전으로는 손재가 조금 난다라고 봐야 돼. 손재. 뭔가가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뭐 자기가 관여를 했을 때 조금 구설 아닌 구설을 조금 일이 엉키는 그런 구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일에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. 그거 좀 피해 갔으면 좋겠고. 그래야 이 친구가 건강한 노래를 할 것 같아. 활동적인. 근데 머리는 참 똑똑하다. 영어도 잘하고요. 머리가 참 똑똑하고 타고난 머리가 이 일곱 멤버 중에서 리더할 만한 그런 싹이 된 친구. 좀 머리가 사람마다 그르기 있잖아. 근데 활동적인 것도 좀 이해력이 조금 빠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하는데도 불평불만이 있었을 때 내가 조금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크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룹 자체가 그런 사람이지. 근데 올해는 좌우지가
머리가 좀 아플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해가야 돼. 그런 거를 좀. 아. 그래야 이 친구가 많은 활동에 네. 무겁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. 어? 네. 오케이. 그럼 이번에는 지민. 지민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. 95년생. 이 친구는 입에 복이 많네요. 입술, 입을 말하는 거죠? 입에 복이 많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교성 이런 데는 되게 립서비스도 잘하고 사교성이 되게 강한 편이죠. 사교성? 일곱 멤버 중에서 좀 있는 편이죠. 자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교성. 근데 세 명을 봤을 때 좀 주춤함이고요. 활동은 하지만 그동안에 쌓은 게 있으니까 탑이니까 활동을 하지만 더 큰 걸 바라보는 거는 내년이야. 내년. 일단 그럼 또 진! 진 사주를 한번. 이 친구는 허당끼가 좀 있어. 네네. 꼼꼼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? 타고난 인복이라고 하죠? 네네. 그 인복이 좀 많은 친구야. 그러면 이번에는 꼭 면제에 대한 그 청원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그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? 선생님, 그럼 이제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행보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보는 그 신촌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